안녕하세요. 저또 왔습니다. 저 또 왔어요. 고객 좀 받아 갈게. 머리 아파. 고기만 하다 갈게요. 연가들이 더 있는데? 장롱에 연가들이 더 있는데요? 남자 연가 어디냐면요. 요쪽 라인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요쪽 라인 벽이 타고 왔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거든요, 이게. 모습을 잠깐 드러냈다가 들어가요, 지금. 얘가 갑자기 내 대세 이 게임을 보네 자꾸. 오오오오. 저기도 있어요, 저기도. 여기. 저거는 저분 왔을 때 못 봤던 건데, 못 보던 연가들이 있어요. 못 보던 연가들이 있어, 지금.
움직이는 것 같은데. 여자 소리 들리나요, 지금? 방에 있는, 지 방, 방에 있는 여자가 자꾸 뭐라 뭐라 하거든요, 자꾸. 근데 이 집이 곰팡이가 써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왠지 불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, 제가. 아, 이거 언제 쓸 거야, 이거? 야, 이거, 110V 그거 아니야, 진짜. 와, 이거 진짜 언제 쓸 거야, 이거?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, 이거. 뭔 소리야 또? 아 근데 여기 다리 아픈 영광이 있네. 다리가 아프지 갑자기. 아 왜 갑자기 다리가 아프지? 공간이 또 있구나. 잠깐만, 내가 이 문을 열어놨나? 아닌데. 잠깐만, 이렇게 닫고 갔는데. 근데 여러분, 이상한 게 뭐냐면, 이 문을 강제로 뜯었다, 이걸. 누가 강제로 뜯은 것 같다, 이거. 자연스럽게 뜯어진 게 아닌데, 이거. 맞잖아요. 강제로 뜯은 것 같지 않아요, 이거?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, 이거는요. 강제로 뜯었어요, 이거. 이 문은요, 제가 이,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뒤를 안 봤어요, 내가. 근데 이 집에 누가 사람이 살 때부터 문, 살 때 누가 문을 뜯은 것 같아요. 그니까 이 집에 사람이 살 때 뭔가 이 문을 강제로 뜯을 만한 뭔가 일이 있었단 뜻이야. 아, 여기가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. 옆에서 여기서 제일 안전한 데가 여기에요, 부엌. 제일 안전한 데가 부엌이에요. 제가 일부러 남자 영가 있는 쪽으로 가서 담배를 폈거든요, 일부러.
제가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. 이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들어갔다가 드러냈다가 들어갔다가 한다고 요 라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. 싱크대는 뜯었어요. 싱크대는 뜯었는데 살림살이는 그런데 놓고 왔어. 아니 뭐 완전히 그대로 놓고 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약이 많아 여기는. 소금도 많은데? 여러분들, 아 설탕이구나. 이 설탕 아시는 분, 이 설탕 아시는 분 있어요? 100% 아재다 이거. 일부러 뜯은 것 같은데. 여기도 공간이 있었네. 화장실이야? 내가 그때 여기를 안 열어봤죠. 왜 여기를 안 열어봤을까?
아, 이거 소리 잡혔는가 모르겠네. 아, 이거 좀, 야, 이거 레전드가 이게 잡힐 뻔 했는데, 이거. 아, 아깝네. 아, 이거 레전드 각이었는데, 이거. 남자 소리. 아니, 하필 1타임이야, 방폭이 된 거야, 이거. 아, 참. 남자가 뭐랬냐면요, 나보고 죽을래 이랬어요. 죽을래. 나보고 죽을래 이랬어요. 여기 연관 남자든 여자든 일단 사람이 들어온 것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. 저 또 왔습니다. 또 왔습니다. 아, 머리 아프다, 머리 아파. 저기도 보이는데 혹시 위치를 딴 데 옮긴 것 같은데요. 위치를 딴 데 옮긴 것 같은데. 저기시는 그 남자 아니에요.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. 못 보던 연가가 있다고. 저 말씀 좀 해주세요. 자, 이 집. 말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말. 똑같은 말 한 것 같아 보니까. 여기가 여러분들 시골이긴 해도 그렇게 외진데 아니에요. 시골이긴 해도 절대 외진데 아닙니다. 이게 반복이 될 만한 데가 아니거든요. 아, 이렇게 귀신하고 소통하기 힘드나? 아니,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어, 지금. 지금 묻는 말에 대답 안 해. 맞죠?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어.
지원차서 엉뚱한 말 하고 있어 지금. 저 또 왔습니다. 담배 드릴까요? 담배 드릴까요? 오씨. 아씨, 얘 뭐 던진다 자꾸. 던지지 마. 던지지 마. 고는 소리 들리네. 닭이 온다, 닭이 온다. 저기 그 110볼트 110볼트 그럴 겁니다 아마. 근데 저 영화가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물론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저 영화가 안 보였어요. 근데 비 오는 날에 오니까 저기 또 나타나 있네. 내가 아까 그 낮 삼각대 났다. 딱 그 위치입니다, 지금. 딱 그 위치에요. 어? 잠깐만요. 여러분들, 이 손잡이가 없다. 손잡이가 없다. 아까 전문도 그렇고. 뭐 물을 강제로 뜯었어, 이거? 아까 전문도 그렇잖아요. 강제로 뜯은 것 같잖아요. 누가 뭐 어디 뭐 고무상에 팔렸고 이걸 입으로 뜯었나? 그럼 여기도 뜯어가야지. 맞잖아요. 어? 고무상에 팔아먹으려고 뜯었나? 그럼 여기도 뜯어가야지. 밖에서 뜯었잖아요. 너 강제로 뜯은 것 같지 않아요? 뒤에 문도 그렇고.